자,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호진이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땡큐. 아, 좋아요 딱! 다음 구독 딱! 자, 호진이 친구들 오늘은 약속대로 쿠킹톰을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현재 시간은요 새벽 12시 44분입니다 굉장히 떨립니다. 오래간만에 만나는데요, 톰이 진짜로 그 자리에 있을지, 그리고 이번에 착한 톰이 마늘을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마늘을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 마늘을 챙기고 차에 타서 3년 전에 그 장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뭐부터 해라?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 Let's get it. 자, 호진이 친구들 마늘을 챙겼고 인형은 챙기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혹시나 그 인형이 대신 싸워준다고 하긴 했지만 거짓말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 그런 feel을 받아가지고 인형은 챙기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토킹톰이 나타났는데 갑자기 인형까지 난리를 치면은 내가 2대1로 싸우면 질 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인형은 버리고 왔습니다. 이 마늘로 한번 오늘 토킹톰을 잡아볼 건데요. 아, 3년 전에 그 장소 굉장히 떨립니다. 마늘 냄새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너무 강력해서요 지금 기침이 나오는데요. 이 정도 냄새면은 톰이 쫄아서 도망가지 않을까, 그리고 잘하면 죽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카메라를 끄고요 운전을 해서 3년 전에 그 장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Let's get it. 자, 호지 친구들 도착을 다 했습니다. 와, 3년 전에 그 장소에 왔는데 제가 진짜 굉장히 오래간만에 왔거든요. 근데도 그대로예요. 정말 레전드고요. 일단은 이 마늘을 챙기고 이제 밖으로 나가볼 건데, 와, 정말 떨립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1시 26분이고요 굉장히 늦은 시간인데요, 진짜로 토킹톰이 나타날지 한번 나가보도록 하죠. 갑시다. 와, 근데 마늘 냄새 진짜 심각하네요. 와, 냄새 지리고. 자, 호진이 친구들 밖에 나왔고요. 와, 진짜 이건 3년 전이나 지금이 똑같네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진짜 요즘 잘 안 보이실 텐데 소개 한번 밝게 해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시골이에요, 시골. 3년 전에 토킹톰을 여기서 만났는데 또 다시 오다니. 일단 저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좀 멀거든요.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바뀐 게 없습니다. 와, 그래도 마늘 챙겨서 다행이지. 안 챙겼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이 마늘 안 먹히면 어떡하지? 안 먹히면 나 죽는 거 아닙니까? 아, 저기구나. 와, 분위기 봐. 와, 진짜 대박입니다. 일단 계속해서 걸어가보도록 할게요. 뭐야, 비 오는 거? 물 떨어지는 거구나. 너무 무서운데? 무서워서 오줌 지릴 것 같아. 일단 3년 만에 이 장소에 온 것도 무서운데, 네가 이제 혼자 있잖아. 옛날에는 모두 막 승찬이랑 애들이 있어서 별로 안 무서웠는데, 와, 여기를 혼자 오니까 진짜 레전드네. 와, 쉣 옛날 냄새가 나. 스멜. 와, 도착했습니다. 와, 최근에 비가 왔어가지고 그런지 땅이 굉장히 눅눅하군요. 와, 이 장소인데 여기서 토킹톰을 만났었죠. 일단은 톰이 여기 있어야 정상인데 보이지 않습니다. 와, 톰아, 톰 왔어. 톰이 3년 만에 왔어. 톰아, 어딨니?
나와보렴 토마. 토마 좀 더 올라가려나? 와, 땅이 너무 눅눅한데? 아우 쉣. 내 우아급 킬러 한정판 슬리퍼 망가지게 생겼구만. 큰일 났구만. 일단 계속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쉣. 오우 쉣. 오우 쉣. 아 너무 무서워. 얘들아 나 못 가겠어. 너 5층 지릴 것 같아. 일단 계속해서 올라갈게. 와. 뭐야. 토미 같은데? 토미니? 어? 오, 토마. 오래간만이다. 우리, 거진 이장수 3년 만에 만나는 거지? 오래간만이야. 3년 만이지. 그래. 우리 끈질긴 좀 인연을 끈질 내자. 난 이번에 날 꼭 죽일 거야. 너 혹시 이거 좋아하니? 뭐지? 이게 뭐냐고? 비밀이야. 네가 날 공격할 것 같으면 딱 쓰려고 했거든. 응? 야 죽여봐. 어? 죽일 거야. 혹시 오 새끼 오지마 오지마. 우리 손에 마늘이라고 새끼야. 응? 어? 마늘. 뭐야? 어, 저 효과 있는 거? 어, 왜 이래? 오, 뭐야? 어, 마늘 효과가 좀 지대로인 거 봐? 어? 어, 큐? 뭐야? 없어졌어. 토미? 마늘 냄새를 맡고?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다가? 저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고 사라졌습니다. 와 다행히도 착한 톰의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마늘의 효과가 있던 것 같고요. 일단은 3년 만에 와서 톰을 드디어 죽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몰라요. 그때 착한 톰이 우리는 한 명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일단 차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차로 가서 일단 집에 가야죠. 너무 무서워. 지금 바지 질릴 것 같거든. 그리고 실제로도 오줌이 굉장히 마르기 때문에 빨리 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톰이 저 죽은 게 맞겠지? 얘들아 그래도 3년 만에 톰을 드디어 죽였습니다. 아 마늘이? 레알 효과가 있었다. 다행입니다. 일단은 오씨 물을 피해서 가도록 할게요. 아 머리가 멀어. 자 드디어 대체에 다 왔습니다. 아 호지의 친구들 그래도 3년 만에 드디어 톰을 물질렀습니다. 마늘의 효과가 치료였네요. 아 내가 항상 톰한테 당해가지고 빡이 쳤는데 이번에는 화끈하게 톰을 죽여버렸대. 죽여버렸대.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 끈질긴 인연 끝에 영상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좋구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무섭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빠이.